자,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가량의 하락파동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앞으로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소록스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앞으로 소록스의 정확한 방향성과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부터 대략 마이너스 70% 가까운 폭락 흐름이 발생했는데, 자, 이 하락 흐름이 왜 나왔어요? 바로 1:14의 무상증자라는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태까지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는 이 무상증자라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서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소록스 두 달 전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죠? 재료에 의한 상승분을 반납하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지만, 이렇게 무상증자와 같이 단발성 재료들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이끌어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급격하게 올랐다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바로 시세를 반납해버리는 이런 피뢰침 모양의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 1:5든 1:6이든 아니면 소록스와 같이 1:14든 이 무상증자라는 재료 자체가 단발성으로 주가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세력들에게 개미털기를 당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록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앞으로 올라올 거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앞으로의 흐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소록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312억 가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형주라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 1000억 미만들은 보통 소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소록스의 경우에는 현재 무상증자 이슈로 비교적 급격하게 올라왔고 아직까지는 고가 부근에 시세가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312억 가량이다. 아직도 소형주로 분류가 된다. 자, 이렇게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재료에 의한 시세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가 터지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꺾인다는 거예요. 즉, 시가총액이 높은 다른 무거운 종목들에 비해서 재료에 의한 변동성이 커지는 게 바로 소형주의 특성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소록스와 같이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세력의 주가 조작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그만큼 주가를 조작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조작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312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하루에 대략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호가창을 보셔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의 변동성에 대략 5억도 안 되는 매물대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호가창에 거래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그만큼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기에 수월하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두셔야 되고, 소록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1:14의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구간에서는 무조건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폭락 흐름은 어디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상승 초기 국면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소록스 앞으로 최소 2,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2,0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록스와 비슷한 흐름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STX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고점에서 무상증자 일정과 인적 분할 이슈가 끝났을 때 이 재료에 의한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에서 상승 초기 자리인 15,000원까지 폭락합니다. 자, STX의 경우에도 고점에서 무상증자와 인적 분할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장의 진리예요. 소형주들의 경우엔 재료에 의한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2,000원까지 추가적으로 폭락 흐름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지난 반등 흐름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워낙 소형주고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엔 수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대략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정도, 이런 식으로 오전장에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다가 오후장에 시세를 바로 반납하며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시면 어떻게 돼요? 2,000원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으면서 앞으로 마이너스 50% 이상은 추가적인 손실 흐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 소록스 확실한 반등 위치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야만 소록스 손실 최소화시킨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록스로 벌 손실 복구할 수 있는 만큼,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반등 흐름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 어떠한 하락 추세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켜야 된다.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지금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소록스 8,000원 이상 가격, 지난 최고가 8,800원 바로 아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무상 증자의 재료가 끝나는 구간,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강하게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현 위치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소록스의 매도 신호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못 피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낙폭 흐름이라도 피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록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왜 문자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 피하냐?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5-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소록스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 정확한 매도 신호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록스를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 시켜드린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소록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 다른 종목,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소록스 앞으로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웨이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 웨이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소록스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 웨이폰으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소록스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하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짓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인도할 겁니다. 소록스와 같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은 무조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시키시고, 소록스를 재진입해서 다시 수익을 보기보다는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07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당기신 다음 앞으로 소록스의 정확한 매도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010-469-9677을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